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시온을 향한 그 회복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영이 함께함으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는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그가 세상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 줄 것이라 한 것,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인 것이지요. 이사야가 오늘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습니다. 상한 마음, broken hearted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많이 깨어집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깊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또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 임하면 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죠. 성경시대에 이 올리브유는 필수품이었으며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외상으로도 긁히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이 올리브유를 바르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내과적으로도 배가 아플 때 올리브유를 한 술 먹으면 이 배도 편안해집니다. 또 특별히 목자가 양을 칠 때 코파리떼라는 그 파리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파리떼가 양의 코 안으로 들어가면 양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죠. 그때 올리브유를 양의 코에다 넣으면 코에 있던 파리떼가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대굴대굴 아파서 뒹굴다가 다시 일어나서 마음껏 뛰어놀게 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이 올리브유의 기름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적을 때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집에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내 딸 개나에게 기름 부음이 넘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딸의 잔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또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오늘 축복해보는 하루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누구에게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빠에게, 내 동생에게, 엄마에게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인생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깨어진 마음이 치료를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인생의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사야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전부 상하고 터져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합니다. 기름으로 이것을 부드럽게 싸야 하는데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지쳐있는 영혼의 상태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구원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그 노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자들에게 잠시 한순간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은혜의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 하죠. The year of Jubilee입니다. 예수의 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해.
기쁨이 폭발하는 해입니다.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집니다. 7년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7년이 7번 지난 바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이 다 풀려납니다. 종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다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희년이라는 장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선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된 사람들이 얻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죠.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본질적 의미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 의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얽어매고 있는 그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억눌리고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정한 희년의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은혜의 날과 함께 여러분 보복의 날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것에 왜 보복의 날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에게는 슬픔에서부터 새로운 기쁨이 임하는 치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면 슬펐던 내 영혼에 기쁨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한숨이 나오던 내 목소리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들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구원을 자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은혜를 수용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거절하는 그리고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사위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 다사다난한 이 사건 이 세상 어떻게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건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기름을 부어 주겠으니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는 다시 기쁨의 사람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기쁨의 기름이요 이 기름은 기뻐하는 기름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몸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포한 말인 것입니다. 감옥이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감옥을 압도할 정도로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그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 3절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이 막막하게 알고 있는 구원의 생생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생생한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가 않고 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생생한 내용을 예수님에게서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갔고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 책을 펴서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리고 살리는 회복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그들이 기쁨으로 반응했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 여기는 것은 기대와는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 예언된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증언입니다.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의사로서 나는 너를 신뢰하지 못한다. 너부터 고쳐봐라.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급기야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화가 나서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을 일어나 쫓아내고 밀쳐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질문, 세상이 교회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다운 증거를 보이라. 세상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증거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사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가졌어야 할 메시아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서 메시아는 뒤집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실현시켜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까지 하였죠. 이런 뒤없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결말은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어버린 메시아, 그 누가 이 예수를 메시아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찬송하였습니다. 이 일으키는 사건은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고 찬송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한 후에 끌려가고 맙니다. 잡혀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증언에 대하여 증언을 요구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증언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구원사역을 선포할 때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얻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 고난, 거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실현하는 명예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감격과 기쁨과 모든 것의 회복과 내가 승리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고난과 거부와 조롱과 희생을 당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나타내어야 할 목적을 가진,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고난과 고부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진리와 생명과 용서와 위로와 소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만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당하고 힘드십니까? 거부당하고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돌 던지는 것 맞아야 했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전도해서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믿음에 주어진 작은 일, 내 믿음이 할 수 있는 영역, 내 일상에서 내가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해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꺾으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으며 가만히 있는 일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 나갑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하나님 저 인간 벌 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역정을 내고 분노를 내는 사람을 향하여 속으로 건강해서 좋겠다. 에너지가 많아 좋겠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자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부모라면 자녀를 기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실력, 우리의 영성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계속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웃고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비방을 그치고 눈빛을 따스한 눈빛으로 비추는 작은 일부터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구원을 실현하는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나의 깨어진 마음이 다시 치료되어지고 나의 죄 가운데 묶여있던 내 마음들이 자유로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나의 많은 슬픔들이 주님 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함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라 보이라 핍박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함께 비난하지 아니하며 예수 안에서 가만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시작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소중한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웃게 하시고 비방하는 일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내 눈빛부터 달라지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예수를 믿고 사는 구원의 삶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이 아침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리를 전할 것이며 생명을 보일 것이며 용서를 보일 것이며 위로와 소망을 보일 것입니까? 주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사오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금과 은이 내게 없지만 내게 가진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다시 선포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부터 작은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하나님 존 사람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를 겸손히 믿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직장의 동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명예로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생 동안 나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에서 내 일상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일부터 다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있기에 이 작은 것도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의 그 영광을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나로부터 나의 일상으로부터 구원을 이루는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